지난해 130억 원을 들여 복원된 익산 왕궁 축산단지 저수지가 다시 오염돼 새만금 상류의 수질 오염이 우려됩니다. 삼성이 지난 5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 공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삼성이나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할 국론화위원회 구성이 10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이 섬진강 상류를 점령해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주 오염원으로 지적되었던 익산 왕궁 축산단지의 주교재가 지난해 생태습지로 복원됐습니다. 130억 원이나 들였는데 복원 1년 만에 다시 오염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시커먼 물이 농수로를 타고 흐릅니다. 빗물과는 빛깔부터 다릅니다. 130억 원을 들여 지난해 생태습지로 복원을 끝낸 주교재가 담고 있던 물입니다.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니 바닥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은 혼탁하고 악취도 심한 편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돼지 농가에서 몰래 버린 분뇨가 농수로를 통해 주교재로 흘러들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축분 3억 9천 톤을 퍼내 복원했더니 다시 분뇨가 들어차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니 실제 농수로에 닿아 있는 물은 그렇지 않은 곳과 달리 새까맣습니다. 흘러나오는 물 색깔이 상당히 새까맣게 흘러나와요. 네,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비릿하고 메스꺼운 냄새가 막 거기서 풍겨나오고 있고 전형적인 돼지 축분 냄새죠. 관리감독 주체인 익산시는 예전과 같은 불법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습니다. 단방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비가 오면 초기 우수 때 배수로에 조금 이렇게 쌓여있던 거 있잖아요. 빗물하고 같이 흘러나오면서 조금 시커멓게 보일 때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과거 가축 분뇨는 물론이고 돼지 사체까지 상습적으로 버려지던 곳이어서 주민들은 의심과 걱정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130억 원 혈세가 가축 분뇨와 함께 저수지로 가라앉지 않도록 더 치밀하고 꼼꼼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요즘 하천 둔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래 식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시박입니다. 번식력이 좋고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주변의 수풀을 초토화시켜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호박잎처럼 생긴 덩굴 식물이 하천 둔치를 점령했습니다. 갈퀴처럼 생긴 덩굴 손이 나무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가는데 햇볕을 가려 주변 식물을 모두 말라 죽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번식력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농작물도 피해를 주지만 산에까지 올라가서 나무까지 고사를 시킬 그런 상황이에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가시박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한 개체가 보통 4, 500개, 많게는 2만 개까지 씨앗을 맺을 만큼 번식력이 무섭습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주변 수풀을 초토화시켜 수풀을 은신처로 삼는 수달이나 삭 같은 야생동물에까지 해를 끼칩니다. 이 가시박이 수풀을 덮어서 고사시킨다면 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만금 지방 환경청과 임실군이 가시박 제거에 나섰습니다. 8월 말이면 씨앗이 여물기 때문에 그 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천을 따라서 섬진강 하류로 확산되게 되면 그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기 전에 지금 상류에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가시박이 고유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거 작업이 필요합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놓고 전주시가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당초 다음 달에는 구성할 것으로 보였지만 10월까지 늦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선거 때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하며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특혜가 발생할 텐데 그런 특혜가 기업으로 다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가동 시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와 전주시 의회 움직임과 무관치 않습니다. 전주시민회가 대한방직의 부지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주시 의회는 개발만을 전제로 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에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의사항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존중해서 반영할 것인지 이런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문제까지를 고민해서 그 연휴에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전주시의회는 대한방직의 부지 매각 대금이 완납되는 10월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또한 이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10월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새만금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5년 만에 사업을 백지화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난 5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이나 정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윤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폐쇄된 뒤 텅 비어있는 한국GM 군산공장. 군산공장에 삼성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이 재계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삼성 측에 군산공장 투자를 요청했고 삼성이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전라북도를 통한 입장 발표에서 여러 대기업과 접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삼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국내 업체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삼성과 접촉 있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그동안 삼성과 투자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삼성 같은 대기업이 투자하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급의 지속 연구적인 길고기를 바라는 거고 그걸 꾸준히 산업부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삼성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의 군산공장 투자 여부와 군산공장 재가동 가능성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국체전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익산 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며 대회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9회 전국체전 개막식과 폐막식 육상 경기가 열리는 익산 종합경기장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278억 원을 들여 관람석 의자와 육상 트랙 우레탄을 바꾸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육상경기장 공인체 1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익산 실내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사업 역시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35개 종목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8월 말일 전에는 전 종목이 공인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전북의 시도체육회 관계자들이 익산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둘러보며 체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숙박 현황과 전 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SNS 등을 통한 홍보 방향을 다시 살폈습니다. 각 시군별로 대표 관광지별로 또 우리가 홍보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모든 국민들이 그 관심을 갖고 성공리에 체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전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80여일. 성공적인 체전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도내 일부 중학교가 이번 주부터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군산 월명중과 정읍여중이, 어제부터는 군산 금강중과 정읍중이 학교 시간을 30분가량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폭염이 계속되면 학교장이 단축 수업이나 방학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선 학교의 야외 활동 자제와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폭염으로 3명이 탈진 증세 등을 보여 올여름 온열질환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닭 2만 7천 마리와 오리 2천 마리, 돼지 270마리가 폐사해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가 31만 6천 마리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 5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평화당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모두 6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계파 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결과를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대표를 놓고 맞선 정동영, 유성엽 의원은 모두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진한 경제 정책을 공략하는 것이 야당 지도자로서 경쟁력과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입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 민주평화당으로 당을 이끌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총선까지 1년 9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정동영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의 지지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고, 이렇게 10%, 15%의 지지율을 갖게 되면 정당은 지지율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존재감이 생긴다고 봅니다. 유성엽 의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험을 강조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마 우리 민주평화당을 원내 일당으로 내가 만들 수 있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는 이들 두 명의 의원과 최경환 의원 이외에도 민영삼 전 전남지사 후보와 허영 인천시당 위원장, 이윤석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평화당 당원 9만 2천 명 가운데 80%가량이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에 집중된 가운데 정동영, 유성엽, 허영 후보는 전라북도에, 나머지 후보들은 광주 전남에 연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영삼, 허영 후보가 정동영계로 분류되고 최경환, 유성엽, 이윤석 후보는 박지원 의원의 지원을 받거나 연대 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유성엽 의원 모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만큼 국회에서 연일 정책 발표를 하고 광주 전남을 누비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소속 의원들도 향후 진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내 중진들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한국 GM 협력업체에 제공되던 대출 만기 연장과 납입 유예 등 시중은행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군산에 있는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군산 공장 폐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던 금융 지원 특별 상담반을 군산의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해전산업과 고려자연식품 등 20개 기업이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선도기업은 모두 79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년 동안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갖고 청렴서약을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중앙방수건설과 태희건설, 그리고 코치푸드와 동산시럽 등에게 모범 여성경제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육군 35사단은 오늘 국립임실호구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영결식을 거행했습니다. 35사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12일 동안 국방부와 함께 순창군 쌍치면 347고지 일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한구와 총기류 등 유품 926점을 발굴했습니다. 유해는 국방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국립묘지 등에 안장됩니다. 전주의 제1여객 버스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3시부터 기습 파업을 벌여 버스 53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주시는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금과 상여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버스 노사가 합의를 하지 못해 버스 파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파업은 내일까지며 내일 오후 3시부터 26개 노선에서 제1여객 소속 버스 35대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열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순창, 남원, 정읍, 임실, 무주, 완주 8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전주와 익산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1,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들이 당분간 계속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